안녕하십니까, 고경입니다. 오늘은 웹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CSS, Cascading Style Sheet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공부하면 할수록 참 재미가 있고 매력적인 분야인데요. 그 CSS가 무엇인지, 왜 CSS를 사용을 하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아주 많은 정보들이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잘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한번 제가 CSS를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CSS를 제거한 모습은 태그만 사용한 모습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보면 뭔지 아시겠죠? 목록입니다. 웹 문서에서 대부분의 항목들은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목록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나열합니다. 대부분의 메뉴는 다 이렇게 목록으로 되어 있고요. 뉴스도 그렇고 다 unordered list. 순서 없는 목록. 이것은 순서 목록이고요. 순서 없는 목록. 다 목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목록에다가 다 일렬로 나열되어 있어요. 이 목록을 여기에 CSS를 사용을 해서 다시 CSS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해서 배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형으로 일렬로 쭉 CSS를 적용하지 않은 HTML 태그만 사용한 모습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일렬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보기 좋은 이렇게 화면이 분할돼서 가로, 세로로 분할되고요. 지금 보면 세 칸, 네 칸으로도 분할되어 있고, 다시 합쳐져서 두 칸으로도 표현되고, 다섯 칸으로도 나눠져 있고, 이렇게 배열하는 것은 CSS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CSS를 사용을 해서 각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글자 크기라든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왼쪽의 뉴스와 오른쪽의 실시간 이슈는 글자 크기가 다르죠.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배경색도 들어가 있고요. 글자와 이미지가 좌우로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미지 위에 글자가 표현되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화면에 드러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CSS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웹에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콘텐츠는 모두 HTML 태그로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 전달하려고 하는 디자인, 겉으로 보이는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는 CSS를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CSS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웹 문서는 콘텐츠하고 CSS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CSS를 전혀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아까 좀 전처럼 CSS를 완전히 빼버린 상태라 하더라도 전달하려고 하는 콘텐츠에는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CSS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이 상태가 시각장애인들이 텍스트를 귀로 듣는 상태입니다. 스크린 리더가 화면을 읽어주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이것을 그대로 한 줄씩 한 줄씩 다 읽어주는 거죠. 스크린에다 이것을 읽어주기 때문에 CSS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이트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즉, 콘텐츠와 디자인이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여야 돼요. 내가 사이트의 내용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태그 부분만 손을 대면 되고요.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내용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CSS 부분만 건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콘텐츠와 디자인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상 이렇게 콘텐츠하고 디자인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것을 스마트 TV나 스마트 냉장고에다 넣고 싶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 냉장고는 대중화되어 있진 않지만 곧 이제 스마트 냉장고가 이제 사용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스마트 냉장고에다가 이 사이트를 보여주고 싶으면 콘텐츠에는 손을 대지 말고 스마트 냉장고에 어떤 브라우저가 들어갈지 알수 없지만 그 브라우저에 적합한 형태로 CSS만 바꿔주면 돼요. 저것과 다른 형태의 배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만 바꿔주면 스마트 냉장고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멀티미디어 디바이스가 나타나더라도 그 디바이스에 맞는 브라우저에 맞게 CSS만 수정을 하면 사이트를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디자인과 콘텐츠는 정확하게 분리를 해놓아야 어떤 디바이스에서든지 그 사이트를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CSS를 사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럼 CSS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소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스타일 타입 이퀄 텍스트 CS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스타일 시트 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으로도 쭉 나가 있죠. 이게 다 스타일 시트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고 지금은 보면 무슨 암호처럼 쓰여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무슨 뜻인지 다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다음 같은 경우는 참 스타일 시트가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웹 문서 안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문서 안에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것을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문서 안에 전부 다 정리해 놓았다는 뜻이고요. S24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아주 복잡한 사이트지만 여기서도 CSS를 벗겨놓고 보면 다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되어 있는 한 줄 그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CSS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S24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이런 S24 사이트가 됩니다. 이 S24 사이트를 들여다봤는데 이 S24 사이트도 보면은 여기 스타일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부 스타일 시트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이트에서 현재 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CSS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 외에도 보면 링크, 그다음에 릴레이션 스타일 시트 해가지고 href 다음에 확장자가 CSS인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일 시트 CSS 정보만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gmb.css, well.css, newstyle.css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s24.com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웹페이지가 있을 거고요. 그 수백 개 웹페이지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스타일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백 개 페이지에 똑같은 소스를 수백 번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의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한 번만 입력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링크해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200번 사용하는 것보다 한 번만 사용해서 200군데에서 링크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부 스타일 시트입니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스타일 정보를 외부 파일로 저장해 놓고 링크해서 사용하는 게 외부 스타일 시트이고요. 그다음에 특정 그 페이지 안에서만 사용하는 스타일 정보는 그 페이지 안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직접 적어주는 거예요. 스타일 태그와 닿는 스타일 태그 사이에 직접 스타일을 적어주는 것을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이 외부 스타일 시트도 열어보면은요, 이 CSS 파일이에요. 클릭을 하면 바로 열리거든요. 똑같아요. 내부 스타일 시트랑 똑같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스타일 정보를 그냥 저장만 한 거예요. 확장자를 .css라고 해서. 대신 이것은 여러 문서에서 링크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중에는 지금 책에서 보면은 선택자라 그래갖고 흔히 셀렉터라 그러는데요. 뭐 child selector, descendant selector, sibling selector 엄청나게 많은 셀렉터가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가 있고요. 그 부분이 아마 처음 공부하는 분들 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면은 예제만 일단 따라하고 그 각각의 셀렉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세요. 책을 보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선택자가 있는데 그걸 지금 다 한꺼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고요. 책을 아마 끝까지 다 끝내고 나면 아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선택자를 공부를 하시면 그때쯤에는 정확하게 머리에 익혀지실 겁니다. 선택자 부분이 가장 처음 공부하신 분들한테 제일 막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이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택자를 한번 쭉 예제랑 함께 훑어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쭉 넘어가고요. 사용 자주 그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선택자는 몇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뒤에 예제를 계속 따라하다가 나중에 다시 앞으로 돌아서 선택자를 다시 보면 소스도 훨씬 이해하기 쉽고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책 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소스를 보거나 사이트를 분석하거나 직접 만들다 보면 거기서 다시 또 선택자를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자를 보면서 활용해보고 뭐 다른 걸 적용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 선택자 중에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몇 개 있는데요. 태그 선택자하고 클래스 선택자 그리고 아이디 선택자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태그 선택자라는 것은 특정 태그의 스타일을 모두 한꺼번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P라는 태그를 가진 요소들에게 모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다. P라는 태그에는 글자 크기를 12픽셀로 하고 글자 색을 몽구도 빨강으로 하고 면적 여백을 다 20픽셀로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P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부분에 모두 똑같이 12픽셀, 빨간색, 여백이 20픽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태그 선택자예요. 같은 태그를 사용하는 요소에는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게 태그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P 태그를 사용한 곳에 모두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P 태그를 사용한다 그래서 다 그렇게 적용할 게 아니라 P 태그를 사용하지만 특정 부분은 난 다르게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부분 어디 한 군데만 스타일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 선택자와 아이디 선택자입니다. 클래스 선택자라는 것은 이름 앞에다가 마침표를 붙여서 구별을 해요. 예를 한번 보면요. 자, 점 블루 텍스트. 자, 점 블루 텍스트 그러면 블루 텍스트라는 클래스 스타일이에요. 색상을 파란색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제가 하나 또 뭐 없나요? 여기 점 레드 액센트 그러면 레드 액센트란 이름을 가진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글자를 빨간색으로 바꿔주죠. 여기 볼게요. 점 액센트. 점 액센트는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하고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P 태그를 선택을 할, 지정을 할 때 글자를 12픽셀로 하고 마진 레프트를 20,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20픽셀의 여백을 주게끔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액센트라고 하는 클래스 스타일도 같이 정의를 했어요. 여기 P 태그 선택, P 태그 부분 적용이 된 뭐 성산의 날씨는 다음 주 내내 높은 구름에 햇살 가득이라고 합니다. 라는 단락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액센트라는 클래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클래스 이퀄 액센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글자색이 파란색이 되고 진하게 될 거예요. 보이시나요? 파란색에 진하게 바뀝니다. 또 특정 부분, 이게 지금 한 단락인데 단락이 아니라 그래서 조그만 부분, 요한돌에 올레 있고 요 부분에만 적용을 하고 싶을 때는 스팬이란 태그를 사용을 하면 돼요. 조그만 부분에만 적용을 할 때 스팬이라고 하고 클래스 이퀄 액센트, 액센트는 뭐다? 파란색으로 진하게 표시하는 거다. 여기 내가 스팬으로 적용한 부분에만 파란색으로 진한 글씨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클래스예요. 아이디 뭐냐? 아이디도 역시 특정 부분에만 적용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아이디는 문서 안에서 한 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는 뭐 아까 본 것처럼 여기 P 태그에도 사용했고요. 스팬 태그에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문서 안에서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디는 문서 안에서 한 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선택자는 문서 안에서 뭐 요소 배치 방법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메뉴라든지 사이드바라든지 뭐 콘텐츠라든지 왼쪽 어느 구석에 갖다 넣어라 오른쪽 어느 구석에 갖다 넣어라처럼 배치할 때 딱 한 번만 사용하고 많은 그런 스타일을 정의를 할 때 아이디 셀렉터를 사용을 하고요. 클래스 셀렉터는 글자색이나 글자 굵기처럼 나중에 또 어디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정의를 할 때 클래스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자, 클래스 스타일은 스타일 이름 앞에 마침표를 사용을 하지만 아이디 스타일은 스타일 이름 앞에 파운드, 샵을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자, CSS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각론, 뭐 텍스트, 색상, 배경 각각에 대한 CSS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CSS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CSS는 그다지 어려운 분야는 아닙니다. 이제 활용할 것이 많아서 응용을 해야 될, 응용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